잉크젯 면을 활용해서 컵받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 잉크젯 면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잉크젯 면 구성이 이렇게 설명서 한 장이 들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잉크젯 면한 장, 접착제 한 장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잉크젯 면은 잉크젯 프린터에서 출력이 돼서 그림이 출력이 되는 상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 뒷면은 종이로 지지가 돼서 잉크젯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앞은 고착 처리가 되어 있는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면 쪽으로, 면 질감 쪽으로 출력이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 컵매트, 지금 보시면 이런 고양이 그림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잉크젯 면에 출력을 해서 네모로 오려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강아지 모형을 이용해서 지금 컵매트 하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라인에 딱 맞게 이렇게 오리시면 돼요. 딱 접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오리시면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뒤에 접착제 하나랑 위에 잉크젯 면 하나가 있죠. 이렇게 놓으시고 그컵 매트 이것은 그냥 오스퍼드 면을 이렇게 오를 풀었어요. 날씨가 CC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풀어서 이컵 매트 사이즈로 한12 곱하기 12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위에 지금 잉크젯 양면 접착제를 올려 놓으시고요. 잉크젯 면은 뒤에 종이가 붙어 있다고 했죠? 이 종이를 이렇게 떼어주세요. 꼭 떼셔야 돼요. 꼭 잊어먹고 안 떼시고 그냥 붙이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꼭 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면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세탁을 할때 종이가 또, 그래서 안 되니까 떼시고 이렇게 꼭 떼어서 버리세요. 버리시고, 접착제 그 부분과 잉크젯 면을 딱 맞추시고요.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미로 이게 양면이 붙어요, 접착제가. 그래서 이 다리미는 면 온도 정도, 100도씨 이상에서 지금 고열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 다리미를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접착제는 녹아서 붙으시고요. 그 위에 잉크젯 면에는 다리미의 열로 인해서 한번더 고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탁을 해도 물이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달여주시고요. 그럼 한번 붙으세요. 이게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손으로 어린아이는 만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식혀주세요. 그러면 한 30초 정도 계시면 이게 식어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열에 녹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열을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넣으시거나 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뜨거운 100도씨 이상을 가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 텍스타일 펜을 이용해서 붓펜 쪽으로 이용해서 지금 컬러를 두 칸까지 백컬러를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칠하시면 돼요. 하시고 주황색을 이용해서 이 윗부분도 한번 원하시는 컬러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꼭이 컬러 아니셔도 원하시는 컬러, 우리 텍스타일 펜 12가지 컬러 중에 원하시는 컬러로. 그다음에 뭐 모양 같은 거, 옐로우 모양, 하트, 지금 여기 모양 그런데 하트 모양도 이렇게 이번에는 붓펜 타입이 아니라 펜 타입 쪽을 이용하셔서 하트 모양도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고요. 뭐 이니셜을 써주실 수도 있고 글자를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끝내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항상 글리터의 느낌, 반짝반짝한 느낌 원하시면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저 글리터는 한번 짜보시고 그에 마무리로 라인 작업 정도. 이렇게 이 뒤에 붙인 면하고 이 잉크젯 면하고 붙인 부분이 어쩌면 이렇게 조금 눈에 거슬릴 수 있으신데요. 그 부분을 글리터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냥 한몸같이, 깜쪽같이 한몸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리터를 사용하셔서 마무리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강아지뿐 아니라 명화라든지 이런 사진을 하셔서 이렇게 티셔츠, 청바지 이렇게 아플리케 식에 그 붙여서
꼭 이렇게 접착제가 싫으시다. 접착제를 붙이면 약간 이렇게 빳빳한 느낌이 나요. 전사한 느낌처럼. 근데 그 느낌이 싫으시면 접착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느질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꼬매주셔도 더 느낌이 핸드메이드 느낌 나고 더 좋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편하신 용이 따로 편하시게 사용하시면 접착제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바느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의 느낌 그림을 붙여서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더 연장된 그림을 그리시면 꼭 먼데 한 10m 아니 3m 정도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그린 느낌으로 티셔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스파이더맨 영화 포스터 같은 거를 프린트 하셔서 붙이시고 위에 글리터의 느낌만 이렇게 주셔도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가 하나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잉크젯 면을 활용해서 지금 커멘트를 완성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4세트 정도로 하셔가지고 집에서 활용하시면 좋으십니다.